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주도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 이 넓고 넓은 바닷가 근처에 이 시골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글쎄. 와, 제주도는 뭐 바닷가가 넓으니까 이런 어떤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 뭐 지정학적인 것까지 말할 필요도 없지. 어쩌면 이런 위치가 흔하죠. 근데 뭐 도시라든가 이런 수도권 근처에서는 어쨌든 강이나 바닷가 가까우면은 집값이, 땅값이 비싼 거죠. 집값이 비싸다 하면 이제 땅값이 비싼 걸로 그런 표현이죠. 예,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옆 바닷가죠. 바닷가와 최근접하고 있는 집. 가까이 가보죠. 오, 들어가자마자 알로에야 뭐야 이거 진짜. 알로에 저걸로 빠따한데 맞으면 진짜 지압이 되려나 멍이 되려나. 와, 진짜 여기 주인장은 매일 나오면은 이런 풍경 보면은 뭐 처음에만 즐겁지 매일 보면 뭐 그냥 그렇겠죠. 겨울에는 뭐 얼굴 핥히는 바람이 불 텐데 뭐 어쨌든 이, 와 되게 크다. 아메리칸 종인가? 알로에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알로에가 맞죠? 와 뭐 이렇게 커. 이야 어쨌든 진짜 이 집 특이하긴 특이하다. 계속 보게 되네. 바닷가 바로 밑에 지붕에 올라가서 다이빙해도 되겠어. 좀 수박해지는 건 조심해야 돼요. 제주도 집은 빈집이어도 좀 티가 안 나요. 왜냐면은 육지집은 나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빈집 되잖아요. 그냥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제주도는 돌로 만든 집이어가지고 거의 100년이 지나도 붕괴가 되질 않아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